정신적으로 시사에서도 벌써 왔어야 되는데 일단 정신수를 아까도 밀리던 그런 말을 했지만 재는 이렇게 재는 여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마음으로 모아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피해가 회복되는 기분이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좀 뭐 일단 소개하면은 우리 여기 박병호 회장님이 이 농산물 중도 소매인 연합 회장님, 전체 회장님이시고 우리 조용 회장님은 이 주민단 우리 또 김재국장 또 뒤에 또 흥룡장도 그 저쪽에 또 농산 따자 뭐 다 있으니까 지금까지 조치사항 하고 그 대구시와 또 농산소매시장 우리 상인회에서 추가적인 건의사항 좀 얘기를 해주시면 또 우리 부총장님 또 와 계시니까 우리가 또 상임위들이 또 다양하고 그러니까 또 얘기를 놓고 진행이 되고 이렇게 그런 또 필요한 지원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필요한 조치를 할 때 중요한 정말 열받는다고 그래서 우리 할 수 있는 건 최선 다해서 아까 제가 말했듯이 그 지금 희난이 본인 조사잖아요. 이제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도 뭐 행안이지만 또 경찰 출신이 하기 때문에 경찰 쪽에다가 이번 때 만나서 여기 대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걸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또 아침에 또 만나가지고 김장에서 내가 둘러보고 대구시 경제국장입니다. 대구시 지원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재가 난 그 다음날 10월 26일 날 농산물 도매시장 화재사고 대책반을 바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총괄반, 응급복구반, 상인지원반 3개 반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피해 중도매인들 대상으로 대책회의를 바로 실시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의견을 청취를 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 기능을 조속히 정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소실점포 중도매인을 위한 임시점포를 어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몽골텐트 총 74개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말 동안에는 그 통신선 이런 부분들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긴급 안전 점검을 해서 화재의 피해를 받지 않은 북편 같은 경우는 그 다음날 화재가 나고 난 3일 차에